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 나무의 날이죠. 나무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게 그렇게 생큐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나무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 숲을 매일같이 걸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아바가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드릴 겁니다. 맑은 공기, 상쾌한 공기, 숲에 막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아바 코리아와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갑에, 우리 계좌에 나무 같은 존재죠. 맑은 기운을 불어다 주실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의상도 오늘 그래서 그린으로 챙겨 입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뭐 여러 시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드리긴 할 건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함께 드리지만 오늘 핵심은 달러, 예, 달러화의 향방. 달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달러 지수는 위로 가는데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인가 등등을 여러분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달러가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주식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신 우리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달러가 이게 보통 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관련된 어떻게 시장부터 한번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 연휴 지나고 지금 나흘 지났는데요. 연휴 다녀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일단 시장이 좀 힘을 내고 있죠? 네,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 그게 시장 힘내는 원인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안정,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제거? 예,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9월에 시장의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 절차가 줄 불확실성을 시장에 이미 이제 반영을 했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 시장의 입장,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그 증세라던가, 복지 확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업들한테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주가에 안 좋을 거다. 네. 많은 이제 그 해외 기관들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이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을 더 많이 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주가에도 결국 네. 도움이 줄 거다. 급기야는 네. 어쨌든 이 분배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이끌어내 줄 거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좋아할 거는 이제 두 개 다 좋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면 기업들이 좋을 수도 있고 예. 혹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덜 걷어가면 역시 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 관련해서는 예. 트럼프 쪽일 테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돈을 뿌리는 건 아마도 바이든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기업들 생각에는 바이든의 돈 뿌리기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아직도 네. 힘든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장 설마 증세하겠느냐. 네. 텍스 플랜은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자. 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을 좀 더 푸는 쪽으로 해서 시장이 기대를 한다면 그러면 수혜 혹은 더 좋아질 기업들은 직접 사람들에게 뭘 파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더 좋아지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 확실치 않지만 네.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까지 올해 뭐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굉장히 압축적인 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뭐 중앙은행들의 돈은 꼬리표가 안 달려 있고 네. 또 정부가 쓴 돈들도 어쨌든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막 퍼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돈들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돈들이 가는 방향은 제일 좋은 기업, 제일 돈 지금 잘 버는 기업 또는 제일 좋아 보이는 기업 네. 그런데 돈이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제로 산업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은 다 이제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거기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 내부에서도 뭔가 좀 분배, 그다음에 증시와 실물 사이에서도 뭔가 조금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네네. 키높이를 맞춰갈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뭐 증시가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그 부분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좀 차트를 보시면 네. 일단은 뭐 다우지수, 나스닥 다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번 주인 거죠? 예, 이번 주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대비 이제 어제자까지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달러 지수도 아무래도 위험 선호를 반영하다 보니까 달러 지수도 하락을 했고 네. 일단 유가와 구리값,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꼬리표를 달고 있고 근데 사실은 네. 금은 뭔가 불안할 때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어디에 돈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지지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은 이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양상이고요. 가끔 돈이 어디 갈지 모를 때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저한테 와도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금리 시장이 네. 제일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네. 시장이.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인데 네.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전주 대비 한 10bp 뭐 별로 안 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거의 미국 10년물 금리가 여름 이후로부터 0.6, 0.7 이 사이에서 계속 등락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은 좀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어쨌든 금리 시장에서는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돈을 쓰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있다는 그런 쪽에 베팅을 하면서 금리 시장은 뜨겁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나라별로 좀 한번 주가 간단히 좀 보면요. 나라별로? 예, 나라별로 보면은, 일단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증시 내에서도 뭔가 좀 덜 오른 이제 그 쪽에 조금 돈이 갈 수, 물론 나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그 주식 쪽에 돈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사실 유럽 주식은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유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미국 주식하고 유럽 주식을 비교해 보자면 유럽 주식이 훨씬 성장이 좋거든요. 유럽이? 미국 주식이. 미국이? 예,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결국은 그 통화의 가치는, 그러니까 뭐, 달러화 같은 경우는 위험선호도 중요하지만, 네. 누가 더 잘하는지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면, 이 달러 약세, 유로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신다는 거는, 유로가, 현재가 지금 이제 달러가 약세고 유로가 강세인데 예, 예. 그게 바뀔 수 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더 유로가 막 더 힘을 받고 가려면 뭔가 진짜 성장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미국 주식 못지않게 유럽 주식도 오를 수도 있는 강하게 가야 되는데 예, 그런 환경이면 좋은데 지금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가 오르니까 유럽 주식들은 좀 빠지고 있고 또 네. 이번 주에 예나가 위험선호 반영하면서 약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니케이 주식도 올랐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EU가 제재 강화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러시아 주식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환 시장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네. 안전자 위험 선호 반영하면서 달러 약세, 예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그 이번 주에 이제 홍콩 중국이 휴장이어서 역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움직였는데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위안화가 많이 강세를 보였어요. 원화환율도 오늘 이제 연 저점 이제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위안화 블록 통화들 여기 보시면 대만 달러, 원화, 이제 위안화 이번 주에는 이 통화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원화랑 타이완, 예, 대만 달러랑 이제 역외 위안화 강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을 시장이 반영하면서 그래도 중국한테는 좀 상황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를 표방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대외 교역에도 조금 좋지 않을까. 네. 대만, 한국, 중국이 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네. 또 여기다가 한국이 연휴 동안 발표된 한국의 9월 수출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플러스했죠. 예. 그래도 그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이제 화해 제재 관련한 그런 수혜도 특수도 있긴 했지만 네. 미국하고 유럽의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팔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차들이.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들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에 온기가 네. 이제 좀 이제 점점 퍼져지는 것 아닌가. 만약에 우리나라 차를요, 우리나라 현대차인데 부품 상당수를 멕시코에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조립해갖고 미국으로 팔면. 예. 예. 우리나라 수출 미국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로 잡힙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우리는 그냥 멕시코로 그냥 수출한 네. 거고 이게 사실 경상수지에 계산되는 그 수출과 네. 그 우리가 지금 매달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이 다른데 네. 통관 기준이거든요.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그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네. 그래야 수출로 잡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출은 말씀하신 그런 경로의 수출은 잡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 공장으로 갔는데 미국 공장에서 5천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부품은 한 2천만 원어치만 갔어요. 그럼 2천만 원 수출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2천만 원어치 수출했으면 2천만 원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5천만 원짜리 팔았지만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현대자동차의 실적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무역 수지에 우리 수출로는 안 잡히고요. 근데 네. 또 경상 수지에는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잡아요, 또 그거는? 경상 수지는 이제 BPM6라고 해서 국제 기준을 따르거든요. BPM6. 예. 그래 가지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해외 지사가 벌어들인 수익도 네. 우리 그 GDP나 수출에 잡히게 되게 되어 현대자동차 있거든요. 본사가 한국에 있다면 예. 해외 지사가 판매한 금액도 예. 잡힐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경상 수지에는 예. 근데 이제 매달 발표하는 산자부가 네. 발표한 무역 수지는 그냥 통관 기준 아주 단순하게.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10만 원 슈퍼챗을 쐈어요. 우리나라 저희 방송에 아이. 그런 경우 그러면 그거는 경상 수지 계산할 서비스 때, 서비스 수지에 수입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흑자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누군가 지금 저 진 마이크님이 10만 원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승지 연구원님 방송 중에 뭐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거 잘 해갖고 아주 대박이 나셨다고.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건 제가 먹도록. 예, 저 아닙니다. 아, 출연료 받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그런 계산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예. 알아두면 또 술자리 같은 데 써먹기 좋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분기가 지나면 좀 지표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중국도 8월에도 그랬고 우리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네. 진짜 좀 이제 온기가 정상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서양 나라들은 집단 면역으로 가자라는 약간 분위기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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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정상으로 복귀할 준비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 특히 아시아를 좀 또 바이든 후보가 되면 좋을 거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슈퍼챗 쏘신 분이 뭐 남편이라는 소리 있는데 맞아,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으시죠?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원자재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상승이 참 두드러졌습니다. 유가는 허리케인 이슈도 있었고요. 사우디가 감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뭐 전반적인 위험 선호 분위기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사실 천연가스 상승도 참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9월 초 이후에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 시장 분위기 좋아지는 가운데 반등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되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가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이나 그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분석들도 좀 있는 가운데 뭐 저가 매수세가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재정 부양, 진짜 네. 성장, 실물의 성장을 반영하면서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도 일단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달러가 훅 떨어지고 뭐 이러면 이런 원자재는 어쩔 수 없이 다 달러 결제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예, 있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은 큰 트렌드에서는 안 맞을 때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미세한 흐름에서는 어쨌든 뭐 금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도 약달러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달러 얘기 드디어 이제 합니까? 예.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아까 이제 그 뭐 증시가 달러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연초 이후의 구도는 약달러 이꼴 주가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약달러 이꼴 주가 위험 선호 주가 상승. 우리나라의 주가? 우리나라 주가일 수도 있고 미국 네. 주가 미국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면 약달러인데 미국 주가 가세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달러를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 전반적인 위험 선호도 네, 두 번째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 매력. 매력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주가가 오른 이유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했던 그러니까 그 약달러와 그 주가 상승이 그 반대로 갔던 이유는 네. 위험 선호도에 달러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달러로 갔고 주가는 위로 갔고. 예, 네, 약달러였던 이유는 위험 선호 강화였기 때문이고요. 아, 네. 위험 선호가 강화됐으니까 이제 주식 같은 거 많이 샀겠죠. 네. 네. 근데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이 금융위기 이후의 차트인데요. 다우 지수랑 달러 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고 금융위기를 이제 극복하기까지 초반에는 달러 지수랑 다우 지수랑 역외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 선호 이꼴 약 달러 위험 선호 이꼴 주가 상승. 이 구도였다면 네. 11년도 뭐 12-13년도 이후부터는 달러가 강한 가운데 미국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나오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었거든요. 2012년 전까지는 예. 달러가 약하면 주가가 셌고 달러가 강하면 주가가 약했는데 예. 서로 반대로 갔는데 예. 2012년 좀 지나서면서부터는 뭐 물론 이제 차이가 격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강달러의 가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네. 올리고 이제 그런 구도까지 같이 겹쳐졌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번 위기는 모든 대응을 굉장히 압축적이고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도는 그러니까 강달러랑 주가 강세가 미국 주가의 상승이 같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유로가 달러 지수에 한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일 수도 있고 조금 뭐 시간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네.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빠르게 네. 미국 주가의 상승 강 달러 흐름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뭔가의 성장의 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2012년 예. 이후로 이렇게 쭉 같이 간 거는 그러니까 달러랑 다우지수 같이 간 거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어서 갔다면서요. 예. 내년 이후로도 뭔가 미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제 재정 확대이고요. 재정 확대이고 네. 일단 이제 먼저 이제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 보면 이건 네.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와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호재가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일단은
규제, 강력한 재정 부양. 네. 사실 근데 정부가 돈을 쓰는 거는 굉장히 성장을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하는 것보다는. 네. 여기다가 정상으로의 복귀. 이미 이제 시장을 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해외여행 갈, 해외 출장 갈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뭐 백신일 수도 있고 집단 면역일 수도 있고. 간 사람도 있어요 또. 예, 요트.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네. 정상으로의 복귀 두 가지 호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재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정책은 약간 올해 나온 그 강력하고 그 압축적인 통화 정책과 그 재정 정책에. 네.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돈은 막 풀렸는데 꼬리표가 안 달려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실적이 나오는 이제 그런 데 집중이 됐다면 이제 정부가 어느 산업을 도와줘야겠다. 네. 꼬리표가 달린 돈들은 조금 이제 그쪽으로 돈이 집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좋았던 주식이 나빠진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분산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위험 선호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예,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근데 그 정부가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쓰면 돈 푼다는 얘기죠, 그것도 결국.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친환경 그쪽에만. 네. 2조 달러 정도 쓴다고. 4년간 2조 달러. 근데 그렇게 돈을 쓰는데 강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까? 성장을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에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확언을 드리기도 어려운 게. 네. 유럽도 지금 그 EU 공동회복기 기금을 내년부터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도 돈을 막 쓸 거고. 네. 미국도 돈을 쓸 거고. 이게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이 막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산업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장이 막 나오면서. 네, 네. 성장률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 유럽보다는 올해는 사실 미국의 그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 혼자 성장이 나오고 미국 혼자 고금리고 이게 무너지면서 달러가 약했는데. 근데 이제 낮아진 환경에서 키 맞추기를 해보니까 미국에 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의 주식에 돈을 더 가야겠다. 이러면 또 달러가 강세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달러 원이 다른 뭐 원화나 위안화나 신흉통화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렇게 주요국들이 성장 부양을 한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으로의 복귀. 이거는 사실은 이머징,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 국가에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여기다가 사실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상황. 결국은 이제 조달 수요를 계속 늘려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유로, 그러니까 달러 지수는 거의 유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 지수는 뭐 변동성과 또 그렇게 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원화나 뭐 위안화나 이제 이런 통화들은 조금 이제 강해지고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통화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미국이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 네. 쌍둥이 적자는 어떻게 할 거며. 뭐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고. 네. 막 이런 막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외환시장을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산재돼 있는데. 네. 자기가 그냥 원할 때 그 재료를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막 성장이 좋아요. 네. 진짜 뭐 성장률 나오고 그러면 달러 강세. 근데 약간 삐그덕삐그덕하면 그때 시점에 가서 이 재정 적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약달러를 몰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내년은 그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강달러니 약달러니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달러 지수 100 기준으로 위면 강이고 밑이면 약이에요? 아니면 전 뭐 3개월 전 혹은 뭐 1년 전보다 올라가면 강이고 밑으로 가면 약이에요. 올라가면 강이고 내려가면 약. 이거 무조건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게 유로가 거의 60%고요. 아, 그럼 지금. 예. 강달러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말씀에 강달러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약달러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원화나 신흉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네.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키 맞추기를. 네. 해 보면. 네. 이제 내년도는 올해처럼 일방향적인 달러화의 하락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나 아니면 위안화 등에 대비해서는 달러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으나 유로화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일방향적인 약세는 아닐 것 같아. 올해처럼 올해는 거의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사실 유럽이 과연 네. 주식의 흐름을 보면 진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네네. 대한 고민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로 살펴볼 때는 미국 주식 혹은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성장이 나오고 네.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의 성장이 나오고 미국 주가가 힘을 받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은 계속 주식도 약간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고 사실 있습니다. 강도는 올해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올해는 워낙 아시겠지만 연준이 막 그 QE1, QE3까지 그 다 합친 거 예, 한 거보다 조금 덜 썼거든요. 네네네. 정부도 재정 적자를 엄청 쓰고 이미 압축 부양을 했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주식이 간 거고 네, 내년도 안 가진 어쨌든 성장 정부가 돈을 쓰고 네. 또 그 돈을 계속 쓰고 정상으로의 복귀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흐름이 막 완전히 망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 주식에는 올해만큼 그렇게 재미 보기는 쉽진 않겠네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나쁘진 않으나?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좋을 것 같고. 네. 예, 어쨌든 뭐 정부가 돈을 막 쓰니까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는 네.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올해처럼 꼬리표가 안 달린 돈들이 아니거든요. 꼬리표가 달린 애들이니까 에이, 어디에 가는지 어느 산업에 가는지 아, 마치 그 예전에 돈 뿌릴 때가 융단 폭격을 하는 것처럼 했다면 이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에이. 정확한 타겟을 가져서 에이. 물론 이제 소득 보전도 일부 하긴 하겠지만은 네. 새로운 정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어디에 내가 어느 산업을 육성시켜야겠다 거기 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단 폭격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렇게 감동적인 비유는 아니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무기를 잘 몰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저 뭐 바이든과 어쨌든 뭐 중국 그러니까 유한화의 관계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끝낼까요? 예, 뭐 짧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쨌든 뭐 사실은 바이든도 굉장히 정교하게 중국을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은 미국 혼자 미국 빼고 다 싫어였다면 네. 유럽하고 우리 같이 힘 좀 합쳐서 괴롭혀보자 이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관세 인상했던 거 이런 대응은 없을 것 같고 또 막 불확실성은 잦아들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연휴 끝나고 중국 주식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사실 이제 여기 위안화 차트 보시면 너무 막 지금 고점 대비 거의 7% 강세거든요. 위안화가 네네네. 너무 이제 가파르게 강세를 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동안에 외국인들이 네. 중국에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했었거든요. 뭐 이것저것 불안한데 이제는 어쨌든 중국에 투자하는데 너무나 이제 중국이 호의적이고 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보면 지금 중국 10년물 금리는 3.1%. 3.1이요? 네. 3.1%입니다. 미국은 올라서 거의 0.8% 거의 다르니까 이제 사실 중국에 투자할 논리가 생긴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가는 흐름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계속 이제 좀 부양하려고 네. 좀 주춤하다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좀 여는 분위기인 거죠. 예, 외국인들한테도.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환율이 뭐 외국인 자금만 들어온다고 강해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문을 활짝 만약에 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돈이 그쪽에 많이 쏠리니까 주식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겠네요, 중국.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뭐 그 신기술 관련해서 싸우는 것이 문제긴 한데 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나쁜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나쁜 데. 다 괜찮아요? 러시아. 러시아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아, 러시아 쪽에서는 왜냐하면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트럼프랑은 또 어쩔 줄 모르겠군요. 아 그러면. 대체로 그 회사에서는 약간 바이든 쪽에 조금 더 베팅을 무게를 좀 두고 계시다? 현재까지 상황은? 제가 두는 게 아니라 뭐 네.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뭐 베팅 사이트 뭐 이미 시장에 다 이렇게 반영을 네네네.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밤에
오시는 것도 괜찮으셨어요? 조금 졸립니다. 아, 졸리시구나. 네. 얼른 들어가서 눈 붙이시고요. 아, 연휴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